너무 이상하다. 나만한 여자를 만나니까. 진짜요? 어머, 똑같아. 스크모델 대회 원서도 전날 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나 왜 이래? 저 같은 경우는 흉한.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게 되는군요. 어떡해. 내 후배 울지 말고. 요즘에 이거 유행인가 봐. 그지? 어떡해. 드디어 왔어요. 잠깐만요. 발이 안 떨어져. 열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연씨. 이렇게 떨려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이상하다. 나만한 여자를 만나니까. 저도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 너무 듣는. 손도 남아네. 어머. 손도. 손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난 나보다 더 큰. 나랑 진짜요? 어머, 똑같아. 자연스러운 꺾지. 골프 잘 치 생겼다. 그쵸, 선배님 진짜 골프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 앉으면 돼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아, 어떡해. 저 진짜 떨려요. 오, 진짜? 나 왜 떨리지? 최근 들어간 스케줄 중에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아, 패션 너무 멋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반가워요, 수연 씨. 너무 예쁘세요. 실제로 뵈니까 진짜. 수연 씨가 훨씬 예뻐요. 땡큐. 너무 대선배님이라 사실. 그러니까. 떨렸어요. 슈퍼모델 후배였다는 걸 몰랐어요. 아, 정말요? 요번에 나온다고 해서 알았어. 저 현이 언니랑 같은 해에 슈퍼모델이에요. 현이 언니 여기 와서 노래 엄청 하고 갔던데. 그거 봤지? 봤어요. 어떡해. 나 그런 언니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진짜? 오래 알았는데도 워낙 대화는 유쾌하게 재밌게 하는데 노래방은 같이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술도 딱히 같이 먹어본 적은 없어서 처음 봤어요. 오늘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저도 그 와인 갖고 온 거예요? 저 열고 왔어요. 나도 열었는데. 아, 역시. 뭔가 진짜 뭔가 통이 어떻게 그거 내추럴 와인이네. 그래요? 아, 네. 이거 제가 피노누알 좀 많이 먹는 편이어서 이걸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나 너무 어색해 떨려. 아니, 근데 우리 유튜브는 어떻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저 너무 잘 보고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그냥 거의 앉은 자리에서 다 본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놓고 정말 이렇게 홀린 것처럼 다 본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억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새롭다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고마워요. 짠! 짠! 짠. 너무 맛있다.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차 싶어서. 한 10분밖에 안 됐지만. 지금부터 열릴 테니까. 네. 천우희 씨 나온 것도 봤어요? 아, 네, 봤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연기로는 봤지만. 네. 여기가 그런 모습을 끌어내나 봐요. 뭔가 우희 씨도 되게 좀 조용조용 늘 한결 같고 연기할 때
이렇게 진중하고 이런 모습 굉장히 강인한 면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만 흔들림 없는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가지고 같이 좀 울면서 봤어요. 저도 이제 강아 저 울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아 나이가 들수록 계속 점점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반려견 있어요? 있죠. 있어? 네네네. 저는 보낸 적 있어서 너무 알아요. 지금부터 울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눈물도 많단 말이야. 수연 씨 나온다고 해서 위키피디아를 다 봤다? 나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진짜요? 어떤 게요? 일단은 무언가 하나를 시작을 하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 그래서 몇 년 동안 쉬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하고. 네. 또 이름도 여러 번 바꿨잖아요. 선배님도 이름 여러 번 바꾸셨어요? 일단 내 이름은 본명이지만 유튜브 채널명, 개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이름을 몇 번을 바꾼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바꿔야 돼. 저도 그래요. 결심하면 해야 돼요. 맞아. 근데 그 결심하기까지 4년 걸리는 거지.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중해요. 슈퍼모델 대회 원서도 전날 냈다는 거. 네. 나도 마지막 번호거든. 그 마지막 날 공털. 어떻게 저 외모로 안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한국에 진짜 없는 그런 미모와 피지컬이라 제가. 아유, 너무 창피해. 난 그런 얘기하면. 아니, 진짜예요. 정말 너무 기억나고 저도 같이 운동도 따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끝까지 나는 이쪽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슈퍼모델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학생으로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거를 하나 할 수 있다면 내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가게 됐어요. 엄마가 또 해보면 어때? 라고 하신 게 있어요. 엄마가 어릴 적에 좀 권유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정말 엄마가 좋다면 뭐 하고 마지막 날에 넣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길이가 무릎 위 정도 오는 하의에 핏되는 상의 뭐 이런 안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오는 스커트 그리고 나름대로 빨강색을 입어야지 그러면 조금 섹시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세상 얌전한 빨강색 랩 가디건을 이렇게 입고 거의 무슨 도서관 가는 것처럼 참가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충격적인 거죠. 왜 오늘 컨셉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름 섹시 이렇게 안내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찾아온 건데요? 진짜 그대로. 근데 갔는데 뭐 힐에 저는 힐도 한 3cm? 그렇지. 신어본 적이 없었을 네, 그냥 정말 학생이었다가 나갔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왜 슈퍼모델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네, 1등을 너무 옛날의 기억을 되짚다 보니까 2005년인데 뭐 거의 20년? 20년? 네 내가 몇 년 된 거야, 진짜 셀 수가 없네 진짜 오래전이에요. 수연 씨도 진짜 옛날 슈퍼모델이네, 그러면. 네. 요즘 친구인데. 슈퍼모델 대회를 일찍 나가서. 감사합니다, 요즘 친구. 별안간 하는 얘긴데 네. 뜬금포 같지만 처음부터 느꼈어, 들어왔을 때부터. 이영애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죠? 진짜요? 응. 눈이 너무 똑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전 실제 뵌 적이 있어서 눈이 똑같아요. 전 모델일 때 봤어요, 무대 뒤에서. 앙드림쇼였을 거야. 그쵸. 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이렇게. 돌면서 이런 거 처음 많이 하잖아요. 앙드림 선생님 쇼를 많이 썼어요.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와, 원래 꿈은 이제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목소리 녹음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기 때 그냥 책 읽는 거를 꼭 내가 MC처럼 Hi, I'm Claudia Kim. 뭐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 거고 잘 읽어줄게. 그러고 읽는 거를 녹음하고 뭐 일기 쓰고 녹음하고 그래서 저는 목소리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 앵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했는데 연기가 진짜 목소리를 도구 삼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많이 수줍어하고 전 완전 아이거든요. 그런 내성적인 성향인데 근데 연기는 내가 색을 입힐 수 있고 내 몸, 내 표정,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맞고 틀린 거는 딱히 없는 거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 그러게요, 벌써. 어때?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어떤 거였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진짜 분장이 만만하게 덤빌 게 아니더라고요. 전날 밤에 픽업을 하면요 그냥 잠을 못 자요. 가서 이제 분장을 시작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더 힘든 게 이게 매번 얼굴을 새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얼굴이 끝나면 손 분장을 하고 그냥 분장 시간은 그렇다 치고 이게 옷이 네일을 입고 그다음에 이너를 입고 외피를 입고 그 위에 만약에 실리콘이 있으면 물씬 같은 경우 실리콘을 입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그걸 위아래를 다 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가 이거 손을 실리콘으로 연결하면 이걸 뗄 수가 없잖아요. 벗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도 벗지를 못해요. 화장실은 그럼 당연히 못 가는 거잖아. 그럼 물도 안 마실 거 아니야. 그렇죠. 물도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언니가 여배우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 중간에 화장실 가려 하면은 이미 몸이 익숙해져서 화장실 안 간다고 하는 여자 배우들이 많아. 네, 저도 꽤 그런 편인데. 그 정도로 극한 직업이야. 맞아요. 극한 직업이야. 그런가 봐요. 극한 직업이야. 만약에 앞으로 또 온다면 그럼 해야죠. 할 거야. 네. 4시간 분장 하던데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해요. 꼭 우리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들이 준비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이제서야 조금 저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촬영하는 현장이 되게 전쟁터 같았거든요. 각자 딱 준비하고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한 거 해보자 이렇게 맞춰보고 서로 합이 어떤지 보고 그런 되게 편안한 내 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희 씨가 특히 그랬고 우희 씨랑 같이 찍은 씬들은 애드립도 되게 많았고 너랑 나랑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서로 제일 좋은 모습을 끌어내주는 거야 하는 그런 그럼. 그런 그 무언의 어떤 잘 맞는 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여자들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씬을 하나 만들자 생각해봐 좀 만들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둘이 드라마 찍고 이제 사석에서도 만나고 그래요? 아 네 저희 첫 방송을 다 같이 봤어요. 모여서? 네 같이 뭐 우리만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보는데 또 우희 씨가 지금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그냥 연락만 하고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정작 보지는 못했어. 감사합니다. 수현 씨는 골프 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2년... 2년밖에 안 됐어? 2년, 2년 반? 근데 200m를 친다고 드라이버를? 선배님도 길게 치시잖아요. 친 지 오래됐으니까, 구력이 얼마나 있으니까. 되셨어요? 98년부터 쳤으니까. 그렇게 웃긴 일인가? 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2년이면 앞으로 큰 게 올 거야. 그 큰 거에서 탈출하려면 너무나 추하고 흉한...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게 되는군요.
후배 후배 울지 말고. 아, 나 2년밖에 안 됐어. 2년 됐는데 어떻게 스윙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스크린에서 200 치는 걸 봤거든요. 스크린에서 200 치면 필드 가면 더 나가잖아. 원래 스포츠에 재능이 좀 있었죠? 힘이 세고 손이 커. 손이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일단 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승부욕이 되게 있어요. 진짜? 네. 어.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그 골프와의 그 감정적인 씨름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울면서 쳤어요. 같이 친 사람들이 너무 잘 치니까 그들은 그린에 가 있으면 저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막 꺽꺽거리면서 어린애들이 운동하는데 지면은 울면서 이렇게 치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긴 여기. 해요. 좀 다 잊고 뭐 그냥 스트레스며 뭐며 그냥 생각 안 하고 정말 딱 그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스윙만 생각하고. 그럼 누구한테 레슨 받아요? 계속 레슨 받는 거지? 제 친구한테 받고 있어요. 친구가 프로? 아니요, 프로는 아닌데 그냥 스윙이 되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했던. 엄정아, 나 믿으라니까. 아, 안 그래도 진짜 제가 그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에. 아니, 9번 갖고 오라 그랬는데 6번 갖고 왔다고 해서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아, 이렇게 되고 이거 6, 9번이... 진짜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우리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선배님도 그러시죠? 나도 맨날 여기 집에서 무 맨날... 어디 왔어요? 지난주에 했던 무? 무 어디 갔어? 무 좀 무 좀 찾아라. 여기 있다 무. 무 들고 이러 어떡해요? 이렇게 백스윙 갔다가 네? 아,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백스윙. 백스윙. 아, 제가 채 돌리면 안 돼. 오. 백스윙.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야. 아니요? 맞아. 너무 좋아서 백스윙 올려봐요. 맞아. 얘를 잡고. 네. 백스윙.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해요. 나 왜 이러고?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더 올라가면서 모델 선배님 아니었어요? 더 올라가면서 거의 이런 느낌이 돌아요? 됐을 때 팔은 더 머무르고 올라가면서 얘가 확 열리는 거야.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팔이 내려오면 안 돼. 얘가 열릴 때 팔은 여기 그대로 있고 열어봐. 팔 더 있어. 그렇지, 나오잖아. 지금 이 모양이야. 지금 이 모양이야. 이게 엄청 들어가시네. 그렇지.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몸은 열고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겨우 이렇게 물을 들고 야, 무 좀 많이 준비해놔요. 네, 이거 하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이제 언니가 슈퍼모델 선배고 연예계 선배니까 이제 말 놔도 되지? 네, 그럼요. 골프 선배님. 저의 골프 여신님. 그래. 그거 궁금했어. 그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방식하고 뭐가 달라?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극자연주의? 외국은? 아무리 장르가 판타지건 뭐건 간에 조금만 이게 연기가 사실 같지 않으면 감독님이 바로 달려와요. 그리고 리허설을 진짜 길게 해요. 뭐 며칠도 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같이 배우들 대본 읽어보자 하고 그런 준비 과정이 길어요. 뭐 액션이 있다. 저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쟁 씬이 물론 있었죠. 그게 클라이막스로 실제 배우들이 다 했어요. 더블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정말 8개월을 하루에 8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외국은 좀 그렇게 긴 준비 시간, 되게 철저한 연습, 정말 정말 내추럴한 연기 그런 느낌이고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빠르고 뭔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캐치도 빠르고
배우들도 되게 최고의 효율을 내고 최고의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도 그런 배우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많은 씬을 소화하고 많은 작품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이. 설경구 씨랑 이제 개봉한 영화에서 부부로 나온다고? 네. 저는 이 영화가 된 게 감독님하고 선배님 때문이래요. 설경구 오빠가 나 수연 배우랑 하겠다. 수연 배우 좋아요? 라고. 네, 수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해요. 라고. 그래.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들을 좋아해서 DVD도 갖고 있었고 너무나 여배우들을 진짜 예쁘고 멋있게 감독을 해주셨잖아요. 영화를 많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분하고 일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당연히 해야죠.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어떤 내용인데, 영화가? 가족에 관한 내용인데 이 가족 간의 갈등, 서로의 관계, 정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의견이 갈리는 심리 갈등이 굉장히 부각되는 영화예요. 너무 재밌다. 원래 네. 유럽에 그런 영화가 많잖아. 유럽 원작이 또 있어요. 네. 감독님만의 색깔로도 재해석하는 것도 옆에서 보게 되고 배우분들이 어떻게 또 그 역할을 다르게 연기하는지도 한국 영화만의 어떤 색깔이랄까?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입혀지고. 경구 오빠 어때? 진짜 멋있으세요. 츤데레? 츤데레? 진짜 제가 츤데레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 한국 영화 처음이라고 배우들 의자 있잖아요, 체어. 디렉터스 체어 같이 생긴 그걸 보내주셨어요. 제 이름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런 선배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 할 때도 감독님 여기 저랑 선배님 앉아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뭐라고 해? 어때? 너는 어때? 이걸로 7시간을.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나오나 보다. 네. 연기할 때는 너무 잘 리드를 해주시니까 그냥 저는 정말 구경하는 재미. 그래, 구경은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토론토 영화제 갔을 때 너무 멋있었겠다. 토론토 네. 영화제 딱 갔을 때 수연이 거기서 딱 아니, 나타났을 그 때 선배님들하고 같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전 영어만 하다가 왔어요. 경구 오빠 너무 편했겠다. 수연이 어딨어, 수연이. 나 다음 영화 할 때도 깐 갈 수 있으니까 저 여배우 배역 수연이로 할게요. 아니 근데 그리고 희애 선배님도 감정씬이 있었어요.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근데 거기에 앉은 채로 그냥 진짜 몇 시간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타임에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계속 그 캐릭터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은 왔다 갔다가. 네. 넌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어릴 때 나이에 안 맞는 어떤 신중하고 뭔가 심각한 역할을 많이 맡아보기도 했는데 너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그냥 다 떨쳐. 그리고 새로 시작해. 좀 그런 편이에요.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키스씬 같은 것도 있었어? 있었죠. 마르코 폴로 때는 제가 여전사고 만나고 싶은 남자들을 다 만나고 극중에 남자친구한테 제가 가서 먼저 확 끌어당겨서 뽀뽀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느꼈어?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평소에서 할 수 없지만 캐릭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그 시간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일찍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6시 되면 키스를 못 하는 거야? 10시간 이내에 우리가 촬영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뽀뽀신을 찍어야 되는데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막 빨리 뽀뽀해! 그냥 해! 뭐 이러면서 똑같아요. 오! 비오는 액션! 빨리 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아, 나도 그런 역할 한번 하고 싶다. 너 어떻게 손이 그렇게 커? 저는 언니도 진짜 크지?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망자 찍을 때 주사기를 뭐 때문에 들었는지 하여튼 이걸 들고 벌벌벌 떠는 그런 클로즈업을 찍는데 자, 이제 주사기 수연 씨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데. 너무 혈관도 막 뿜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손 찍을 때 더 왠지 자신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언니도 알아.
언니도 맨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리는데. 어, 아, 맞다. 그거는 일본어도 잘하지? 아니요, 잘하지 못해요. 하나도 몰라요. 아れですか? まだ 生きてはったんやな? 精神. 유창한 척. 키레다. 이게 뭐 예쁘다라는 거래요. 근데 키레야나? 키레야나? 이렇게 하는 게 듣기 좋다. 노래 같죠? 일본 분들이 노래하는, 얘기하는 그런 것 같다. 교통말이 그렇대요. 노래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은율까지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거를 제가 지도처럼 이렇게 대본에도 다 그렸었어요. 또 그 지도를 외워. 적어, 그려. 외워. 지도 외워. 그 다음에는 뭐 운전하면서도 한 번씩 해보고. 뭘 외울 때 언니도 지도를 그려. 어떻게요? 메인 줄기를 딱 놓고 가지를 그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잖아. 너도 그렸어. 토크를 할 거에 대해서. 진짜요? 너의 스토리를 언니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대단하세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외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프로. 그렇지. 진짜. 그렇게 해야지. 멋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 멋있어요. 그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 대충 사는 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연기를 통해서 당구 주인공이면 당구를 배울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지? 그래서 좀 잡다한... 잡다한? 스킬이 좀 많아요. 말 타는 것도 은근 많이 했고 주짓수도 했고 유도도 살짝 했고 할 수 없는 피지컬 것도 100에 나가봐. 피지컬 100에 나가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 아, no. 아니 근데 참 연기 같은 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가 그만큼 마음도 쏟고 시간도 쏟고 연습하면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디테일을 알아주거나 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거기서 재밌어요. 희열이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넌 지금 배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막 5년 뒤에는 뭘 하고 싶고 10년 뒤에는 뭐가 되어 있고 싶고 그런 꿈이 있어? 제가 처음 외국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에 넷플릭스가 없었어요. 플랫폼들이 없어서 어찌됐건 또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세계에 발을 디뎠으니까 그런 와중에 저는 한국 활동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을 제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에이전트들도 와서 여기서 누가 잘하고 있고 어떤 작품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늘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탐나는 캐릭터가 있어. 아 근데 저는 로맨스도 아까 키스신 얘기하셨지만 저 로맨스 되게 하고 싶어요. 로맨스 하고 싶어? 로맨스 하고 싶어요. 왜? 좀 강한 역할들을 하다 보면 그 얼굴은 진짜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은 완전 이신바야바야. 아바타 같은 영화에 나가도 되겠다. 너무 좋죠. 그지? 네. 인도 이런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야. 자기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발리우드.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새로운 역할이면은 다 도전해보고 싶고 골프 작품이야 제가 늘 주변에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정우 씨가 골프 영화를 찍었다고 들었어? 나중에 듣고 저희 매니저들한테 그런 게 있었냐고 시도할 기회를 안 줬냐고 제가 제 말이 엄청 그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하정우 씨, 제 말이. 그 영화 너무 궁금하지? 그날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하정우 골프 영화 시즌2를 위해서? 그거든 다른 어떤 골프 작품을 위해서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너는 운동을 어떻게 해? 저는 더 어릴 때는 제가 헬스를 오래 했어요. 어느 순간에 조금 더 나이 들면서 무리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요즘은 더 해요. 필라테스도 사실 영화 때문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번 그, 영화. 이제 필라테스를 하는 씬이 있는데 와이프가 필라테스를 어느 정도로 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어때 필라테스가? 골프에 더 좋지?
맞아요. 그치? 아,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선생님 저 골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라는 거를 위주로 해줘요. 그래서 다니나 봐요. 아, 역시 진짜 너무 귀신 같으시다. 역시 저는 아직 2년 차입니다. 와, 2년 차 치고는 진짜 너무 잘 치는데. 너무 재밌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골프 얘기만 해서. 그럼 다음에 언니는 어디 아 너랑 사진을 찍을 거야. 어, 진짜요? 응. 좋아요.